서울의 소리 논평. 매국노를 단죄하지 않는 사법부가 백은종을 범법자로 내몰았다. 무장 난민일지 모른다. 경찰이 대응할지 자위대가 방위 출동을 할 것인지 사살을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 말은 그 누구도 아닌 일본의 부총리 아소다로가 2017년 9월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 난민이 몰려오면 바다에 다 쏴 죽여야 한다며 내뱉은 말입니다. 일반인도 아닌 그것도 일본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총리가 오로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난민을 학살하겠다고 공언한 것입니다. 역사 이래 700여 차례의 침략도 모자라 36년간 수십만 명의 한국인을 학살하고서도 반성을 모르는 잔악한 일본의 실체가 여지없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상식적인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좌우 이념을 불문하고 일본의 장악선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살의 역사를 왜곡 날조하는 것도 모자라 여전히 한국인을 학살하겠다고 공언하는 일본을 찬양하며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반역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매국노 이우연과 유석춘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부는 역사를 왜곡 날조하는 것도 모자라 피해자들을 욕보이기까지 하는 매국노들을 처벌하기는커녕 분노한 국민들로부터 매국노들을 보호하느라 공권력을 허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빨갱이는 처벌해도 매국노는 처벌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바로 응징언론 서울의 소리를 출범하게 만든 원흉이었습니다. 자고로 대한민국은 의병의 나라였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위침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와 군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무너지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내는 것은 늘 의병을 결성한 국민들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사법부가 엄연히 현행법을 위반한 매국노들을 방관하며 직무유기를 한다면 매국노들을 응징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김구주석 암살범 안두희를 방치한 사법부가 박기사 선생을 안두희 살인범으로 내몰았으며 역사를 왜곡 날조해 피해자를 욕보인 유석춘과 이원을 보호해온 사법부가 바로 백운종을 범법자로 전락시킨 원흉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와 사법부의 엄중히 묻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국가가 매국노들을 지속적으로 방치한다면 의병의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제2의 박기서와 백은종은 끊임없이 속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회와 사법부는 언제까지 의기 넘치는 대한민국의 의병들을 범법자로 내몰며 직무유기로 방관만 할 것입니까? 매국노들이 제 아무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다지만 언론의 자유와 매국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유석춘과 이우연은 잼머니의 사주를 받아 역사적 사실을 왜곡 날조하는 것도 모자라 피해자들을 욕보이기까지 한 엄연한 범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매국노들을 단죄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이완용이 나타나 꺼리낌 없이 나라를 팔아먹고야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와 사법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사실을 왜곡 날조해 국가의 이익을 훼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매국노를 엄히 단죄할 수 있는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는 한편 사법부는 매국노에 대해서는 사정을 두지 말고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제2의 이완용이 환생해 또다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서울의 소리 논평이었습니다.